나이만 얘기하면 항상 예민해가지고. 그래서,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게 진지하게 예민한 게 아니라 장난식으로 되게 막, 너 왜 나 놀래? 이런 식으로 막 예민해가지고, 이런 식으로 반응해가지고 귀여워서 일부러 그걸 강조하려고 했습니다. 예, 본명이 정승보인데, 네. 뽀형 뽀여 이렇게 저희가 부른단 말이에요. 이제, 저희끼리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보 하면서 말, 이렇게 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가위바위보 뽀로. 옛날부터 저랑 단영이랑 한지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옷 입기는 안 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럽니다. 안무 같은 거 할 때나 노래 같은 거 할 때나 뭐 기본기 할 때나 항상 이제 리더 형이니까 저희를 모은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얘들아 모여봐 다 모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자주 하는 말 넣었습니다. 단영이 이제 저희 안무 출 때나 뭐 어떤 안무를 할 때 항상 눈에 포인트를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퇴폐미라고 해야 되나? 좀 이게 섹시한 게 눈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실눈 뜬든 안 뜬 그런 눈들 있잖아요. 매력 포인트가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형, 난 형 좋은 것만 적었어. 사랑해.